한 주간의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고 이슈, 그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다. 김준철의 대한민국 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이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적한 농촌 마을인데요. 요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과연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제가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전국의 농촌을 활기차게 만든다는 이것. 대체 뭐가 농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걸까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신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건데 이거. 이게 농기구예요. 예? 에이, 이게 아니, 이게 농기구예요? 1인 방송? 1인 미디어 농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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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입니다. 씨앗 파종부터 농산물의 수확,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농사 정보와 농촌의 일상을 공유하는 농민 크리에이터 손보달 씨입니다. 아하. 상추 이렇게 꽃핀 거거든요. 네네. 오, 네. 진짜 꽃이 폈네요. 네, 꽃이 폈어요. 남들은 네네.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도 농민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주 훌륭한 방송거리가 된다네요. 그냥 버리면 되게 아깝죠. 일반 사람 다 버리잖아요. 버리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아찌 만들면 맛있다는 거를 갖다가 만드는 법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와.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와. 그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저 핸드폰으로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김준철 씨도 나오겠네요. 예, 촬영은 안에 김현주 씨 담당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한 3월달 돼서 저희 네네. 딸내미가 아빠도 한번 유튜브 농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리는 게 어떠냐. 이제 뭐 저도 이제 귀농한 지 올해 이제 10년차 됐으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경험을 갖다가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 따님이 또 설득력이 또 좋았네요. 네, 뭐 거기는 저도 이제 제가 귀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어쩐지 얇으신 것 같아요. 농민 크리에이터 1년차. 이제 촬영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 지금 계속 만드는 걸 찍고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돼요. 이거 하나로 그냥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바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이제 못 하는 거죠. 아, 그래 빨리. 네. 하지만 본업은 엄연한 농부. 농사일을 소홀히 하면은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그냥 집어넣으면 끝. 어머. 네. 우리 간단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렇게 다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좀 있다가 네네. 그냥 그날 찍은 거 그냥 바로 올립니다. 바로 만들어서 올린 상추 꽃대 장아찌 영상 공개합니다. 이 편집이 화려하진 않아도 요점만 쏙쏙 골라서 설명해주는 영상이라서 누구나 잘 따라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 좋아요. 개인 방송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남몰라라 좀 했어요. 예, 사실 저게 될까? 아, 괜히 농사도 바쁜데. 아내 입장에서. 괜히 딴짓? 딴짓. 아, 그런데 첫 딱 들어오는데, 어머, 이거구나. 뭐가 들어? 아, 어머, 보이더라. 예. 진짜? 현재 채널 고정 시청자 약 6만 8천여 명을 보유한 손보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점점 시청자가 늘어갈수록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있다는데요. 콘텐츠에 대한 욕심. 계약 재배를 했는데 물건이 뭐 저기가 많이 빨았다고 약을 한번 들쳤어가지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게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팔을 수가 없으니까 농사 지어놓은 거. 그래서 연락 드렸더니 아주 감사하게 다 팔아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콩 저게 가져가서 매주 마셨다 했더니 또 연락을 주시잖아요. 팔로까지 새로 만들어주세요. 예, 바로 팔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주변 농민을 위한 농산물 소개 방송입니다. 홈쇼핑인데? 그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뭐 지난 가을에는 제가 이제 고춧가루도 그렇고 서리태 콩도 그렇고 뭐 저기 뭐야 단호박? 그거 단호박도 그렇고 많이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쪽으로. 시구손이 암만 맞아도 네네. 못 팔아먹어요. 힘들어요, 팔아먹기가. 근데 이렇게 팔아주시니까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지 하늘 같은. 네, 하늘 같은 존재. 녹화 시작합니다. 김주철 씨께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철 씨 특별출연.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함께 참여를 해봤는데요. 이 인터넷 방송만의 그 또 다른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예. 어우, 사고 싶다.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요. 바로 오늘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이 작업 역시 휴대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그림 골라내는 손놀림이 아주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저랑 같은 거 쓰시는데요. 처음에는 편집하는데 한 2시간도 더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한 30분이면 그냥 편집해서 야, 바로 우리 PD로 한 편이나 30분 정도가.
완성된 영상 궁금하시죠? 일곱다 말이야. 일곱다 그런데 거의 11.5kg에서 12kg 정도가 나가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매주인지요? 어떤 매주? 그냥 집에서 내가 농사 줘서 지금 오리지널 매주지. 모장도 된장 찬장 건 된장도 맛있고 예예. 된장 먹고 간장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간장. 어머니의 재밌는 입담 덕에요 조회수와 매주에 대한 관심도 아주 폭발했습니다. 하고 싶어요. 신기하네 이거 정말. 게다가 주변 농가를 넘어서 지역 농민을 위한 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있는 손보달 씨. 강의까지.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좀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게요. 이제 앞으로 귀농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처럼 정착을 좀 잘해서 좀 수입이 생겨서 이렇게 행복한 농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예, 그게 좀 바람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엔 대구를 찾았는데요. 아, 대구. 이번에 만나볼 농부는요 이곳에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 카페 같은데 농부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에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앞에 웬 농부죠? 그런데 농사일은커녕 컴퓨터 업무를 보거나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뿐인데요. 뭐? 혹시 여기 농부 계세요? 농부? 누가 농부예요? 농부 여기 없는데. 나 농부. 이거 잘못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맞대요. 맞아요? 예. 예. 오늘은 농사는 재미없고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그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농업에 예능을 접목했다. 재밌죠? 네. 웃음기 가득한 영상을 만들지만은 농사 일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한 도심 속 새 청년 농민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아, 독특하네요. 세 분은 어떤 관계로 농사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네. 대학교 안에 이제 텃밭 동아리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거기서 인연이 시작된 거죠. 대학교 때 작은 텃밭을 가꾸며 느꼈던 뿌듯함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예. 어떤 일 하세요? 돈 관리하고 있어요. 시. 땅 관리하고 있어요. 편집합니다. 농사를 업으로 삼는 이유는? 아, 먹을 게 없어. 되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네, 도심 속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 농사도 짓고 농업 체험 교육을 하는 세 사람. 도심 농업의 특성상 농한기에는 주변 농가 일손을 보태면서 내년 농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 미나리 보세요. 미나리. 예, 제철 맞은 미나리. 정말 싱싱하죠? 네. 밥을 따서. 필수죠. 네, 절기 음식이기도 하고 네. 미나리를 먹어줘야 겨울에 쌓인 독이 싹 빠지면 몸에 신선하게 좋아요. 이제 뭔지 알겠다. 먹는 한창 미나리를 베고 있던 그때요. 휴대전화로 뭔가를 준비하는 유경호 씨. 아, 라이브. 아,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에 미나리 수확 방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네, 개그맨 김주철이고요. 아침이 좋다 해서 오늘 또 우리 새 이장님 촬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네요? 네. 한 번 더 들어오셨어요. 네, 화면까지 와우라고 하시네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 영광이에요. 아침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농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비 농부를 위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진행한다는데요. 시청자와의 소통도 잊지 않습니다. 미나리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상큼하죠? 드셔보세요 그냥. 그냥 이거만 하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미나리 그쵸? 같아요. 먹고 싶으시죠? 네.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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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남자는 잘생기셨다. 아, 저요? 뽀글팡아도 잘 어울린다. 아, 뽀글팡아. 아니, 여기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네?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힘이 되게끔 진짜 되네요. 네. 라이브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바이바이.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소비자들도 만나고 네네. 같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와 직접 만나서 소통 만납니다. 미나리 작업 후 세 사람의 농장을 찾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더라고요. 이거 뭐 거의 방송 장비인데?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나리 삼겹살 ASMR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나리 삼겹살이라니. 이 ASMR이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소리를 담아낸 영상인데요. 농사일도 바쁜데. 예. 이 미나리 삼겹살 먹는 소리 얼마나 맛있을지 아니, 한번 방송을 굉장히 보세요. 소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그
힘들었습니다. 이게 옆에서 그냥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봤어요. 어머 어머, 맛있는 소리, 맛있는 소리, 아는 소리, 아는 맛. 이렇게 너무 맛있었어요. ASMR까지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ASMR 보면 과자, 라면 뭐 이런 공산품이 많은데 이런 농산물을 ASMR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기 저희 또 한번 시작한 게 미갈이 식감이 괜찮아요. ASMR 두 번째 오늘 뭐니까? 오늘 톱질합니다. 톱질을 무슨 ASMR? 농촌에서는 흔한 일상의 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다가 ASMR을 떠올리게 됐다는데요. 재밌으시다. 재밌게 하더라고 정말. 과자 소리 같은데. 농민 크리에이터 그 장점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이 하는구나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직접 앞에서 먹고 먹방을 하면서 이게 그냥 먹거리를 더 붙여서 재미라는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방송 재밌게 보시고요.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머물러 있지 않고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농민, 모든 농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